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는 AI 프로덕트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AI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혹은 레이블링이 수행된 대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어떤 직원 출입 과정 자동화를 위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AI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직원 출입을 자동화함으로써 기존의 태그를 찍고 기존의 사원증을 찍고 진행했었어야만 했던 많은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획을 진행하는 AI 프로덕트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해당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리코그니션 기술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AI 엔지니어 집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서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페이스 디텍션과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목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쪽으로 다양한 사람의 얼굴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얼굴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 얼굴 이미지 각각의 모두 레이블링이 수행돼서 직원의 얼굴 위치에 대한 바운딩 박스의 네모 모양과 그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레이블이 진행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AI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 어떤 AI 기술 영역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응용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시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차량 번호판 인식, 자율주행 차량의 보행자 차량 인식, 혹은 공정 과정상의 불량 검출 등이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고 해당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챗봇이 있고 챗봇을 통해서 기존에 사람이 응대하던 고객 응대 서비스를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치 리코그니션 문제 영역은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 인식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스피치 리코그니션의 대표적인 예시는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애플 시리 등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취합한 정보를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추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아니면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아니면 쇼핑몰에서 연관 상품 추천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영역 중에서 우리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 위 문제 영역 중 어떤 부분에 대응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제조업 회사고 어떤 공정 과정상에 최적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 그런 회사에서 필요한 문제 영역은 컴퓨터 비전의 문제 영역 중에서 디펙트 디텍션, 불량 검출 문제 영역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우리 회사가 어떤 사원의 출입, 출퇴근 정보를 페이스 디텍션과 페이스 리코그니션 기술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우리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 비전의 하위 문제 영역인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리코그니션 문제 영역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어떤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게 필요한 어떤 AI 기술은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일 거고 우리 회사가 스트리밍하는 영상에 대응되는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연관 영상을 추천하는데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또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대량의
라벨링, 레이블된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대부분의 AI 알고리즘들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 영역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할 경우 로우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정답, 다른 말로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불리는 위치 정보와 라벨 정보가 지정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자동차를 검출하고 싶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고자 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우선 이미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장의 자동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만장의 자동차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자동차가 있는지 네모로 지정해 놓은 정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량의 데이터의 라벨링을 수행하는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따라서 대량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량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개 데이터셋 정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학계나 산업계에서 무료로 공개한 라벨링이 수행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공개 데이터셋은 보통은 다양한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데이터만 정제해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노력 없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공개 데이터셋인 파스칼 VOC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약 20가지, 뭐 사람, 뭐 어떤 강아지, 고양이, 이런 20가지 정도의 오브젝트에 대한 라벨링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 아까 예시와 같이 저희가 어떤 자동차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고자 할 경우 그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20개 레이블 중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이 자동차라는 라벨 데이터만 따로 빼서 학습에 사용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직접 라벨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로우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툴을 이용해서 사내에서 라벨링 팀을 꾸려서 직접 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예로 들면 어떤 만장에 자동차가 포함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할때 10명의 팀원을 모집하고 그 10명의 팀원이 각각 1000장씩 그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자동차에 이런 바운딩 박스를 레이블링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사내에서 직접 만장의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외주 업체를 이용한 라벨링, 레이블링입니다. 데이터 라벨링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주는 외주 업체가 존재하고 이런 업체에 특정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국내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웍스, 에이모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외주 회사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라벨링 과정을 비용을 지불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공개 AI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라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많은 양의 공개 데이터셋을 무료로 공개하고, 그리고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서 각각 공개 데이터셋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후에 그 레이블링이 수행된 대량의 데이터를 많은 연구자, 많은 기업들이 가져다가 쓸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후버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량의 어떤 일자리를 생성해내고 그리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고 결국에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량의 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하기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외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고, 데이터 라벨링이 왜 필요한지,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